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오늘은 이제 노보시비르스크로 떠나는 횡단열차를 타는 날이고요. 원래는 감기 기운이 머리 띵한 거랑 머리에 열이랑 콧물에 있었는데 이제 그쪽은 거의 다 나왔습니다. 이제 코나 머리는 괜찮은데 목으로 가가지고는 지금 기침하고 목소리가 좀 이상합니다. 야, 진짜 제 경험상 이거는 감기인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이게 감기가 아니라 진짜 귀국 못하는 그런 병이라면은, 근데 다행히 아직까지 미각이나 후각은 멀쩡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마저 여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는 고프니까 근처에 한식당 왔습니다. 도착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김치. 진짜 오랜만에, 진짜 상트페테르부르크 이후에 거의 한 2주 만에 한식을 먹겠습니다. 드라스위체. 네,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일단 직원분들은 다 러시아 분들이네요. 근데 뭐 흉내라도 낸 거라도 감사해야지. 지금 제가 라면만 먹은 지 오래돼가지고. 네, 떡볶이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그렇게 매울 것 같진 않네요. 색깔이 약간 케첩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칠리 소스? 네, 칠리 소스 색깔에 가까운 것 같아요. 모기버섯까지 있고. 맛있다. 괜찮네요. 생각보다 괜찮은데? 한국 떡볶이 맛은 아닌데 이것도 나름대로 맛이 있어요. 고추장을 쓴 건 맞는 것 같은데 많이 안 썼어요. 이 러시아 사람들 편집을 시키기 위해서 딱 적당한 매콤한 맛? 신라면보다 살짝 비친 것 같아요. 저도 매운 걸 그렇게 잘 먹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좋네요. 아마 떡볶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먹으면은 이게 뭔 떡볶이야 이럴 것 같고, 저는 딱 이 정도 괜찮다 이런 느낌? 야채도 많이 드는 게 좋은데? 제가 좀 놀라운 거는 러시아 분들 꽤 많이 와 있어요 지금. 오늘이 토요일 낮이니까 그럴만 하긴 한데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와 있다는 게 놀랍네요. 물론 메뉴판에 막 태국 음식도 있고 중국 음식도 있고 일본 음식도 있고 하긴 한데. 공은 어떻게 구했대? 맛있다. 김치찌개 왔습니다. 뚝배기 또 사왔대. 와, 돼지고기랑, 예. 뭐지? 덜 풀렸어. 된장인가? 쌈장 같은데? 아니, 김치찌개 쌈장. 못 산다, 내가. 이미 뭐, 저희가 아는 김치찌개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시죠? 일단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 쌈장국인데? 입을 잠깐 다시 정화시켜 다녀오겠습니다. 뭐 그래도 한국 쌀 밥 느낌 좀 나네요. 그나마 좀 틀어지지 않은 것만 해도 이 정도는 뭐 괜찮네요. 네, 다시 먹어도 쌈장국입니다. 셰프가 누굴까? 어느 나라 사람일까? 러시아 사람인가? 네, 김치도 김치 맛은 안 납니다. 그냥 배추 맛. 김치를 주워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이건 무슨 맛일까? 표현하기 너무 힘들다. 일단 맵고요. 새콤하고 배추 맛이 나고 짠맛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와, 표현 못하겠다. 네, 저는 밥을 먹고 나왔고요. 저희가 맛도 뭐 어느 정도 한 것도 있지만은 직원분들 친절해서, 네,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근처로 왔는데 이 공원에 여기도 얼음이 있더라고요. 짜잔. 집도 있어요. 들어볼까? 어? 우와, 잘 들어왔어. 여기 나무도 들어가 있네. 처음에 벌레인 줄 알았다. 아, 이거 보니까 딱 보니까 강 위에 있던 거구만 이 얼음이. 그래, 활은 인공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지. 널린 게 얼음인데. 그러네, 성을 아예 만들어놨어. 이 찌꺼기 밀어더니 이건 진짜 미니미니하다. 애들용이네, 애들용. 와, 이거
이렇게까지 나무들이 들어가 있다고? 아, 징그러워. 진짜 무슨 벌레 같지 않아요? 아씨. 철수와 영희인가? 소가 있네. 원숭이? 귀를 막고 있고 눈을 막고 있고 입을 막고 있고. 아, 뭐가 상징성이 있나봐요. 뭔가 재난을 불러오는 뭐 그런 그걸 조심해라 뭐 그런 건가? 하여튼 그러면은 이제 숙소로 갔다가 PCR 테스트를 받겠습니다. 지금 받아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기 위해서 시간 여유를 두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는 숙소에서 좀 쉬다가 나왔습니다. PCR 검사를 했는데 증명서를 받으러 다시 여기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다른 도시 가잖아요. 다행히 그 저를 안내해 주셨던 아주머니께서 굉장히 친절하셔가지고 진짜 많은 도움을 받은 끝에 PCR 검사 마쳤습니다. 근데 지금 솔직히 말하면은 그 PCR 결과가 어떻게 될지 솔직히 아직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비행기 예매를 안 했습니다. 뭐 어차피 한국 간 비행기가 지금 상황에서 잘 살 것 같지도 않고 네, 괜찮겠다 싶어갖고 일단 놔뒀고요. 결과 받으면 받는 대로 바로 예매를 해가지고 이동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뭐 지금 나왔으니까 이제 노보시비르스크를 가는 기차에서 먹을 장을 좀 보고 기차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우 야. 아우. 아우 야. 잠깐만 뭐 카메라 같은 거 아껴줬겠지? 카메라 뭘 좋아하지? 와. 아, 나 의자마다 두 번째 올라버렸다. 와, 이건 근데 진짜 불강력이야, 이거. 이거는 뭐 자연사라 봐도 아, 자연사가 아니지. 이건 제이라고 봐도 무방해, 진짜. 와, 가방 너무 무거웠고, 딱 언덕길이 딱 꽁꽁 얼어있어가지고, 와, 이건 내가 너무 방심했다. 어우, 주절주절 말이 많네. 쪽팔려가지고. 하여튼. 이제 이 길을 내려가야 됩니다. 아우, 안 미끄러지게 조심해야 되지. 역에 가서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역에 도착을 했고요. 지난번에 이제 밤을 샜던 곳이죠. 햄버거 가게에서 그 햄버거 맛있어가지고 한 번 더 먹으러 왔습니다. 여전히 안 따뜻하구만. 근데 맛있었지. 신기하단 말이죠. 갑자기 또 시간이 생겼으니까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여러분 나중에 혹시나 이렇게 춥고 오시면은 제가 머물렀던 버드하우스 추천드립니다. 진짜 되게 친절해요, 진짜. 내가 러시아에 와서 사람이 친절하다는 걸 이렇게, 그러니까 몇 번 있긴 했었는데 이렇게 내리에 남을 정도로 친절한 건 진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러시아어가 안 되는데 바로 이제 핸드폰 꺼내들 정도로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해줬고 얼리 체크인도 시켜줬고, 제가 이제 체크하려고 하니까 제가 말도 안 했는데 기차 시간까지 시간이 있으면은 숙소 룸이 있더라, 있어도 괜찮다 이래가지고, 아 진짜 고맙다 이래가지고 PCR 검사를 마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로비가 좁으니까 자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구석에 좀 처박혀 있는데 저한테 찾아오더니 네 침대 쓰고 싶으면 써도 된다 이러는 거예요. 자도 된다고 놀라가지고 진짜? 그러니까 10월이래요 갔죠? 일부러 소소를 안 한 거예요 저 쉬라고. 아, 거기서 되게 감동을 찡하게 받아가지고 진짜. 한국이나 일본에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소비자가 원하지 않아도 친절 베푼 경우가. 근데 유럽권에서 그런 경우 진짜 드물었거든요. 특히 러시아는 엄청 쿨한 나라이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그런 기대 안 했었는데 그런 친절 받으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평점 물고 10점 줘야겠다. 아니 실제로 여기 평점이 되게 높아요. 9.7? 9.6? 뭐 이 정도를 한단 말이에요. 숙박소가 9점 몇 유지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하여튼 뭐 러시아의 마지막 숙소가 꽤 괜찮았다는 거. 네, 저는 이제 햄버거를 다 먹고 전광판을 보니까 추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적은 거 같은데 먼저 가겠습니다. 이거는 이게 또 특이하네. 옷걸이가
이쪽은 없고 이쪽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2등석은 남들이 쓴다는 전자에서 똑같이 배치를 해줬었는데 여긴 그래도 두 명이니까 어지간하면 일행이 쓰겠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애초에 다 같이 쓰는 형식으로 인테리어를 해놓은 것 같아요. 보니까 아직 시간 좀 있으니까 확실하진 않은데 일단 저 혼자 쓰는 것 같긴 하네요. 아직까지 보면 오 아예 문 잠금이 되네요. 이거 그걸 하면은 문이 열리고 뭐야 열리고 이걸 해놓으면은 네 안 열려요. 이걸로 잠금이 되네요. 이건 뭘까. 아 이렇게 해놓으면은 네 이거죠. 그 아파트 현관문 같은 데 보면 걸어놓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뭘. 아 직원 부르는 건가 보다. 이거 누르면 안 되겠다. 이거 불 켜는 거고 콘센트 하나 둘 저기도 하나 세 개 있네. 세 개 그리고 넷. 이것도 보니까 같은 일행들이 쓴다는 전제 하에 이렇게 한쪽에만 세 개가 물려있네. 보니까 총 네 개가 있고 그럼 콘센트 개수를 따지면은 2등석보다 못한 것 같은데. 그리고 수건 있고요. 여기도 수건 있고요. 두 개씩 주네. 오 3등석은 2박 3일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줬었거든요. 여기는 12시간 정도 있는데 두 개를 줬어요. 그리고 옷걸이가 하나 둘 셋 넷 네 개 제공. 그 전등 이렇게 오 엄청 크네. 그리고 커튼도 있고. 아 오늘 아무도 없으면은 나 계속 자막 작업이나 해야겠다. 그리고 잠은 3등석에서 자면 되니까 어차피 3등석 자리가 최악이거든요. 따로 있는 자리 위층 자리이기 때문에 최악입니다. 근데 한 18시간 정도 가는 거기 때문에 계속 잘 겁니다. 네. 하여튼 뭐 잡담이 좀 길었는데 어 전등 두 개구나.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개인이 불 조절할 수 있는데 이것도 있고 그리고 이건 뭐지? 이건 뭐 비상등 뭐 이런 건가? 아 이것도 따로 있구나. 와 그럼 전구가 6개야. 하여튼 뭐 그리고 진칸. 근데 여기는 진칸이 안 됩니다. 저도 2등석 때 이 정도 넓이에 이걸 써봤는데 떨어져요. 이게 진정한 진칸인 것 같고 이건 그냥 선반 정도?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건 그런 것 같아요. 뭐 내가 부부나 커플인데 시간 좀 남아둔다 이럴 때 타는 것 같아요. 돈이 있으면 비행기 타겠지. 그래서 좀 낭만을 좀 즐기고 싶어하는. 한국에도 약간 관광열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겨울 같은 때 이렇게 밖으로 설경하는 거 보면서 얘기도 나누고 가족끼리 뭐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칸인 것 같습니다. 나홀로 여행자가 1등석 타는 건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네요. 일단 뭐 운이 좋으면 혼자 쓰겠지만 누군가 같이 쓰면은 프라이버시를 좀 지키기도 좀 애매하고 뭐 3등석은 더 프라이버시가 없긴 하죠. 근데 가격은 훨씬 더 비싸고 저는 호기심으로 타본 거긴 한데 제가 오늘 예약한 건 한 2.5배 정도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등석은 진짜 아 나 너무 궁금하다 이런 거 아니면 굳이 뭐 예. 하여튼 그러면은 일단 짐 정리 좀 하고 밖에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등석 같은 경우는 이제 식사를 제공해 주는 것 같은데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2시간 정도 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제공 안 될 확률이 높아요. 저도 큰 기대 안 하고 있고 그래도 주면 먹어야지. 하여튼 일단 짐을 좀 풀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러면은 저는 잠시 가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김에 컵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오 1등석은 화장실 한 개네요. 사람이 적어서 그런가? 이건 오히려 좀 불편하다. 자판기도 없어요. 자판기 없고 뜨거운 물 받는 데 있고요. 찬물 받는 데 있고 아 화장실 여기도 있네. 사람이 쓰고 있네. 컵을 배려야 겠대. 스튜디오 캐나랄랜드 화장실 한번 가봐야 되는데 밖에서 기다릴 거 아니야? 사람 수가 적어서 그런지 쓰레기통도 작네요. 3등석은 이렇게 막 세 칸? 네, 세 칸짜리였죠. 엄청 컸는데 그러네. 여기 자체가 좁네. 보니까 개인의 방이 넓어지는 만큼 얘가 좁아진 것 같아요. 하여튼 오, 샤워실 없다. 그냥 네, 세면 쓰는 데랑 이거 뭐 뜨거움을 조절은 할 수 있네요. 딴 데는 그냥
누르는 식이었거든요. 그냥 촥 나오고 끝이었는데 샤워실이 없는 건 좀 실망인데. 근데 이게 신형이냐 구형이냐에 따라서 샤워실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3등석도. 그래서 그거는 좀 케바케인 것 같아가지고 1등석이 어떻다 하기에도 애매한 게 있네요 좀. 하여튼 좀 실망스럽습니다. 아니면 반대편 하실래 한번 가볼까? 아니면 반대편도 마찬가지네. 실망이다. 네. 그러고 보니까 이 설국열차 있는 모든 유리창들은 열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여는 순간 진짜 얼어 죽을 테니까. 온도 유지도 안 되고. 이 유리도 거의 3중? 예. 네. 거의 뭐 비행기죠. 하여튼, 예. 네. 1등석 화장실 탐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렇게 실망스러웠던 1등석 화장실 탐방을 마치고, 저는 지금 제 방으로, 제 칸으로 들어왔습니다. 뭐 아직 한 11시간 정도에 이제 이동을 더 해야 되는데, 저는 그동안 노트북으로 좀 작업도 좀 하고 놀기도 좀 하면서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지금 해 뜬다고 저렇게 하늘이 핑크빛으로 물들었는데 이 설상과 어우러져서 예쁜 절경을 이루고 있네요. 저게 진짜 오로라 아닐까요? 오로라 실물보다 저게 더 예쁜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12시간에 1등석 개꿀 타임을 끝내고 앞으로 30분 후면 이제 하차 예정이고요. 한 3시간 동안 대기를 하다가 이제 3등석 꼴등칸 최악의 자리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좋은 시절 다 끝났네. 이제 1등석 일단 뭐 혼자서도 좋았던 것도 있는데 편합니다. 테이블도 넓고 침대도 넓고. 근데 저는 이제 3등석 쓰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드네요. 3등석의 안쪽 1층짜리 가장 마음 편하고 경제적으로도 편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등석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